남자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내가 그런 말 하면 좀 남자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가방의 나카미노 비교 동화 내てもらった お姉さんと 今日はですね 第2弾で デートをする時の 韓国人の男性と日本人の男性の違いっていうのを喋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의 경험이라서 진짜 완전 그게 한국 사람이다 뭐 일본 남자다 뭐 이런 거 아닌 거를 그냥 알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근데 약간 만약에 거리가 멀다면 거의 중간에서 만나거나 가까우면은 거의 대부분 집 앞으로 뭐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예를 들어 가로수길에서 밥 먹자 하면 그럼 가로수길 그 3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남자가 그냥 집 앞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약간 좀 그런 거는 아직 데이트 단계니까 약간 내 집을 알려주는 것도 약간 조금 그치. 많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많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한국 남자분도 거기 장소에서 만나고 그런 사람도 많구나.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면 만났어요. 만났어 이제. 만났어 이제.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커피 마시러 가거나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남자랑 데이트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남자가 다 세팅 같은 것도 다 해주고 그리고 고기도 다 구워주고 거의 그렇지. 그게 진짜 처음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좀 이제 막 여자들이 굶은 사람들도 많긴 해. 근데 약간 남자들이 그거 해주는 거는 잘 보이고 싶어서 해줄 때도 많아. 그런 거 드라마 봐도 의자 탁 빼주고 의자 빼주고 젓가락 놔주고 물 따라주고 먹고 싶은 거 막 시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기 막 구워주고 잘라서 앞에 놔주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다 그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근데 저희 남자들도 이거는 하고 해왔고 그런 건 거지. 그니까 진짜 그때 진짜 심쿵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해줬으니까 그거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된 거지. 이거 그거 좀 큰 문제? 문제? 문제라고 하나? 그 계산할 때. 아 예민한. 그렇죠. 예민한. 대부분 반반. 아니면 가격이 좀 있어. 그러면 반반을 하는 게 여자 쪽에서도 뭔가 대신에 완전 반반이 아니더라도 이제 커피 이렇게 더치페이를 하지. 남자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제 요새는 그것 때문에 막 뭐 데이트 통장? 어?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넣는 거야. 아 그 카드 하나로 쓰는 거야 데이트할 때. 오 좋다. 데이트 통장 같은 거 많이 쓰더라고. 일본 자체가 약간 친구랑 만나도 한 명씩 이렇게 계산을 해요. 거기 자리에 제가 카페라떼요. 그래서 카페라떼 그거만 계산하고 언니는 그 후에 아 저는 아메리카노요 해서 둘이 있을 때도? 네 데이트할 때도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내가 그런 말 하면 좀 남자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나는 만약에 첫 데이트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면 해줬으면 더 처음이니까 그렇게 좀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구나 해서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한테는 있는 사람이 내거나 근데 대신에 막 일본처럼 뭐 나는 5,500원 아니면 4,500원 막 이런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이제 남자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지갑을 꺼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예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밥을 먹는다던가 하면은 거의 그렇게 뭐 한 명이 긁고 카드를 내고 이제 다 보내줘. 이렇게 계좌 이체.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거 일본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정말 신세계일걸? 내가 가져갈까? 나쁘지 않아. 밥 먹고 한국은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커피 마 아니면 뭐 술 먹으러 가고. 와. 대부분 다 카페 갈 거 가던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남자끼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끼리 막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카페 가는 거는 거의 일상이잖아. 맞아요. 언니도 그러잖아. 나 같은 경우 첫 데이트 때 밥 먹는 시간보다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때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 그리고 처음으로 술을 먹는 게 약간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맞아 맞아. 좀 만약에 뭐 칵테일이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막 소맥 뭐 술 한잔 할래?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약간 어색하잖아. 맞아요. 근데 맞아 약간 술 안 먹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를 보고 싶으니까. 맞아 맞아. 조금씩 다른 게 맞네. 그러면 이제 집 갈 때 이거는 아마 한 70%? 데려다 주지. 그것도 그거야. 마음에 들면.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쵸 그쵸. 일본에서는 집까지 그냥 데려다 주고 아니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그런 거는 커플이랑 있어요. 커플이랑 있는데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그런 남자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집까지 잘 갔나 그거 눈까지 보고 싶다고. 아니 약간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만난 남자들이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나쁜 생각이 있나? 한국 문화인가? 이게 그거를 고맙다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진 않아. 거기까지는 오바야. 괜찮다고 말을 하면 어느 정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 난 본 적 없어. 지금은 좀 바뀌어가고 있지만 남자가 뭔가 지켜줘야 된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왠지 안 데려다 주면 그러니까 그게 찝찝한 남자들도 있대. 내가 친구들한테 들어봤을 때 첫 데이트 때는 진짜 자기가 마음이 가는 만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물어봐야 되는 건가? 여자한테? 데려다 주는 거를 막 그렇게 싫어하는 여자가 많지는 않을 거야. 그쵸 그쵸. 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 고맙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센스. 눈치. 아 센스 나오면 말이 이제 센스. 그 눈치 이거는 근데 뭐 전 세계 남자를 통틀어서. 맞아 맞아.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너무 죄송스럽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 힘들실 거예요. 근데 데이트는 진짜 왜 남자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니까 그것도 참 의문이야. 남자분들이 짜증나는 사람들도 많고 여자들도 그 눈치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 남자가 내가 괜찮은 것 같다,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 그러면 여자도 눈치껏 좀 빨리빨리 집에 가야 돼. 서로 그냥 눈치 게임. 맞아. 근데 첫 데이트는 진짜 어렵다. 첫 데이트를 근데 내가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까먹었어. 근데 저도 아이짱도?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결과는 한국 남자들은 좀 약간 다정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상한 사람이 좀 많고 매너 이런 게 좀 특히나 첫 데이트나 이럴 때는 그걸 좀 중요시하게 여자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이 매너가 있는 사람이구나 좀 중요하게 보지 보다 보니까 약간 문화적으로 여자가 다 뭐 하는 그 먼저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계산도 그렇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맞아, 맞아. 그거는 뭐 한국 남자가 해주니까 너무 좋다라는 여자들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지 솔직히. 근데 오늘 데이트 첫 데이트 얘기를 네. 할 만한 둘이 상황이 아니 맞아. 우리가 했었던 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맞아, 했었다는 맞아. 거를 오늘 재밌게 봐줬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